2시 반 예약 주신 분 맞으시죠? 김소건님 두 번의 속눈썹 연장 받으셨죠? 두 번째 방문이시네요. 오늘도 연장 받으시는 거예요. 오늘은 속눈썹 펌 받으시겠어요? 저번에 연장이 좀 불편하셨나봐요. 그쵸? 아무래도 가짜 속눈썹을 붙이는 거라서 조금 이물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. 펌은 근데 자기 뭐에다가 담아하는 것처럼 하는 거라서 자극은 없을 거예요. 이물감도 없으실 거고. 속눈썹 굉장히 기시네요. 근데 펌 잘 되겠어요. 그러면 일단 이거 길이 재야 돼서 그거 먼저 잴게요. 눈 앞뒤 이게 길이가 맞아야 돼서 라지 사이즈 스몰 미디엄. 내 눈이 굉장히 기시네요. 이렇게 앞뒤로 한번 재볼게요. 미드부터 조금 짧네요. 되게 기시다. 보통 이거 다 좀 큰데 고객님한테는 되게 작네요. 속눈썹은 되게 긴 편이신데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편이네요. 눈이 많이 찔리셨겠어요. 그쵸? 이게 좀 아래쪽으로 처진 속눈썹이라서 눈이 찔리셨겠네. 일단 화장을 하신 것 같아요. 그쵸? 네, 지금 화장기가 있으신데 우선 화장을 지워드릴게요.
완벽히 말린 다음에 다음을 진행할게요.
컨셉을 한올 한올 붙일 거예요.
세안을 하실 때는 뜨거운 물 말고 미온수나 찬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범이 풀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그 약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네 미온수나 찬물로 해주시고 어디 가시는 거 아니죠 지금. 네 마스카라는 화장은 내일부터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예쁘게 잘 됐어요. 저희 다음 달부터는 왁싱